네, 오늘은 학회 둘째 날인데요. 둘째 날도 시간이 돼서 학회장에 다시 와봤습니다. 둘째 날에는 어제 보여드렸던 포스터 존에 포스터들이 꽉 차게 걸려 있고, 이제 제 1 저자들이 포스터 앞에서 구두 발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 분위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건 되게 제가 흥미있게 본 논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곤충이 통댕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팔이라고 합니다. 저 등에 딱딱하게 보이는 부분이 소순판이 발달이 돼서 저렇게 딱딱한 등갑을 갖게 됐고, 그 안쪽으로 한 쌍의 날개와 한 쌍의 평형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등갑팔이라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어제는 빈칸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한 군데 빈칸도 없이 논문들이 가득 차 있죠. 정해진 시간 동안 포스터 앞에 제1 저자가 대기를 하고 있고, 심사위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포스터들과 제1 저자가 해주는 설명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제 순위도 정해서 상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1 저자들은 논문 앞에 긴장된 채로 여러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사위원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한국응용곤충학회 포스터 존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수의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이 논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풀무치 최적 사육 조건에 대한 논문이네요. 풀무치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곤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쪽은 논문 두 편이 다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논문인데,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에 관한 논문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가 발병이 되어서 장수풍뎅이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누디바이러스에 대한 네, 원인 규명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문들을 농촌진흥청에서 네,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회 둘째 날 포스터존 네, 현장 상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